엄마가 이렇게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해요. 아버님 오셨어요? 그럼 아버님 안 오셨는데 내가 이러겠니? 시원하게 타와 빨리. 어이 어이 어이. 네. 아니 씻고 쉰다는데 왜 자꾸 꿀물을 마시래? 올 봄에 채취한 아카시아 꿀이라니까. 오랜만에 소주 한잔 했는데 시원하게 들이키고 쉬어요. 얘기도 좀 하고. 응? 어, 아버지 오셨어요? 응. 아버지, 아버지. 근데 진짜예요? 아버지가 한수그룹 최 사장님 은인이에요? 아유, 쉬는데 괜히 귀찮게 했구나. 어, 아니에요, 아버님. 드세요. 고맙다. 아이, 엄마 말로는 최 사장님이 아버지한테 갚을 게 엄청나게 많다던데 뭐 군대에서 돈 빌려주셨어요? 얘 또 무슨 샬라야. 대신 뭐라고 소설을 쓴 거야? 소설은 무슨.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했구만. 아니 4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480개월 이자만 쳐도. 와 여보 100만 원만 빌려줬다 쳐도 이게 돈이 얼마야? 지금 돈이 문제야. 평생의 은인을 40년 만에 만났으면 돈 아니라 뭐라도 은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지. 애기는 잘 있니? 애미는 저녁 먹었어? 네.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. 최 사장이 뭐래? 우리 전승이한테 너무 심했다 그러지? 당신 아들인지 모르고 그랬다고 그러죠. 아 엄마 진짜 전승이 결혼 어떻게 다시 해보려 그러는 거야? 다시 생각해보자고 안 그래? 아 당신이랑 사돈 맺고 싶어서 난리지? 그 애미 뭐 보양식이라도 먹여야 될 텐데. 아 당신 진짜 왜 이래? 왜 말끝마다 초를 쳐? 이 좋은 날. 누가 그렇게 좋아? 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는데. 아, 난 너무 미안해서 반갑단 말도 제대로 못했어. 근데 뭐가 좋아서 난리야? 에이그 당신, 에이그 최 사장은 당신 찾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만 왜 혼자 삐딱선인데? 그러지 말고. 넌지씨 의향이나 떠봐요. 우리 전생이 어떤지 애들 다시 만나게 할 생각 있으면 주저하지 말라고. 어? 당신이 먼저 탁. 어? 갓난쟁이 눕혀놓고 한 번만 더 그 소리 입 밖에 내. 어? 마지막 경고야.